51년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70, 80대는 환자가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아,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전립선과 방광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 그 속으로 요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란 것은 노화에 의해 가지고 전립선 세포 수가 증가해서 전립선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은 요도가 그 속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요도를 눌린단 말이죠. 오줌발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라는 것은 저 눌려 켜져 있는 것을 좀 열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문을 열어주는 역할하는 약 하나 하고 전립선 자체를 줄여주는 약을 썼죠. 전립선이란 곳은 선 조직도 있지만 근육 조직도 있고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생겼을 때는 근육 세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육 세포가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수축을 하죠. 오줌발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을 열어주는 약이죠. 긴장을 감소시켜서 소변이 나오는 저항을 떨어뜨려서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긴장도를 줄여주는 약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알파 차단제인데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해가지고 근육세포를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알파 수용체를 작용을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리면은 근육의 이완이 일어나겠죠. 바로 이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약이라는 이야기죠. 알파 차단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A, 1B, 1D가 있죠. 전립선에는 알파 1A가 있습니다. 방광에는 알파 1A하고 알파 1D가 있는데 알파 1D가 더 많이 있고요. 혈관에는 알파 1B하고 알파 1A가 있는데 알파 1B가 절대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분포도가 좀 다르죠. 그냥 알파 차단제를 쓰면은 이 세 가지 모두에 작용을 할 수 있죠. 전립선 치료제로 처음 나왔던 약들 대표적인 것이 테라조신, 알프조신, 독사조신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선택적 알파 차단제죠. 방광에도 작용할 수 있고 전립선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전립선 비대증에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혈관에까지 작용해가지고 그만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어지럽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립선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알파 차단제를 만들자 해가 개발된 것이 선택적 알파 차단제죠. 대표적인 것이 탐슬로신, 실로도신, 나프도피딜 하는 세 가지 약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알파 1A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혈관에는 작용을 덜 하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훨씬 더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빈도가 낮다는 것이죠. 이 보시면은 알파 1A 비율 대 알파 1B 비율 보면은 테라조신이나 독사조 조신이나 알프조신은 비선택적인 약이기 때문에 알파1A는 영 적잖아요. 그러나 선택적 약제인 탐스로신은 알파1B에 비해가지고 알파1A에 작용하는 것이 6배나 높은 거예요. 주로 전립선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이 새로 나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약은 이제 문을 열어주는 약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발기부전 치료제예요. 다시 말해서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먹은 사람들 보니까 오줌이 좀 더 시원하게 나오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PDE5약한 것은 근육세포를 수축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성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립선에도 있고 방광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항제, 억제제를 갖다가 쓰면 그게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 아닙니까? 그래서 근육세포의 이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비아그라라는 약은 약의 작용시간이 4시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타다라필이라는 24시간 작용하는 약이 나왔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저용량으로 복용하면 오줌을 더 시원하지 나오겠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24시간 작용할 수 있는 타다라필을 5mg을 매일 복용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배뇨기능 개선 효과가 탐슬롯이라는 선택적인 알파 차단제하고 똑같더란 이야기예요. 그 약의 설명상 보십시오. 용법에 보면은 발기부전,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 이래서 있습니다. 식약청에서도 오른쪽에 보이는 저 데이터를 인증을 하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줌발도 약하고 소변도 자주 보고 발기 기능도 약하다 하면은 저 한 가지 약만 먹어도 두 가지가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먹어보고 두 가지 해결되면은 더욱 좋고 그래도 소변보는데 불편하다면은 알파 차단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소변보기가 좋아지시겠죠.